동양시멘트의 삼척공장 시설 확장 공사가 끝나 그 준공 측이 현지에서 있었습니다. 이 공장의 시설이 더 확장됨에 따라 60만 톤의 시멘트를 더 생산하게 돼서 이제 우리는 1년에 총 3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시멘트 공업은 드디어 본궤도에 올라 모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 초단파 전신 전화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불리우는 초단파 시설 공사의 기공식을 가졌습니다.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전국의 여러 도시와 전화를 걸 때 전화국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방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단히 편리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. 강원도 원주에 전분 공장이 세워집니다. 오는 10월에 준공될 이 공장은 농민이 생산하는 옥수수, 감자 등을 원료로 해서 녹말, 즉 전분을 만들어내게 되어 공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습니다.